Father, your love is everlasting. It is eternal. I choose to dwell in your love from now and forevermore. In Jesus' name, amen. 안녕하세요. 말씀 PT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랑장 마지막 구절 암송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리라. 1 Corinthians 13 verse 8. 사실 후반 구절도 있는데 사랑장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 전반 구절에서 잘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God show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저희가 암송했었던 구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건지셨습니다. 이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가면은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면은 믿음은 실제화되죠. 우리가 더 이상 믿을 게 없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다 보게 되니까 천국에서는 믿음이 실제화됩니다. 소망도 실현되죠.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지만 천국 가서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천국의 화폐는 사랑이라고 그런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Love is the currency of the heavens. 그래서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When we get to heavens, faith will be actualized. Hope will be realized. But love will be there forever. 자, 그러면은 영어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짧아서 너무 좋습니다. Love never fails. 자, fail 하면은 실패하다죠. 그런데 실망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1 Corinthians 13 verse 8. 자, 저와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입에 익을 때까지 무한반복입니다. 시작! Love never f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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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rinthians 13 verse 8. 여러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압제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구절 암송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ove never fails. 1 Corinthians 13 verse 8. 그리고 내일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장을 전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복습을 해주시고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In Jesus' name, Amen.